처음엔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이 빚이 너무 많고 날마다 독촉 전화를 받고 이러다 보면요 아무 생각이 그쵸. 없어요. 그냥 이제 오로지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전화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것밖에 집중이 거기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조금 기다려라 해갖고 일당 받아서 그걸 모아갖고 얼마 보내고 네. 또 딴 데서 전화가 오면 또 모아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오로지 모든 포커스가 거기. 안녕하세요. 이영수 작가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고요. 일남 삼녀 중에 막내로 자라서 좀 말괄량이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라고 하면 뭐 고삐 풀린 망아지. 그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붙여준 그 별명이었고 동네에서 이제 저희가 그 슈퍼마켓 지금 좋게 말해서 슈퍼마켓 옛날에는 네. 구멍가게 그거를 하고 있던 집이고 담배를 팔다 보니까 담배가게 막내딸 이게 이제 동네에서 불리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소리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별명을 또 하나 얻게 된 꼴인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네.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데리고 뒷산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러기를 원해서 배드민턴 같이 쳐주기를 원하셔서 새벽마다 이제 불려나가서 마지못해 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성격이 좀 쾌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힘든 지경으로 가서 그 쾌활하고 밝았던 그 성격들이 좀 많이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소심해지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그 성격들이 은연 중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 상황이에요. 네. 지금은 경기도 태권도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쓰신 책에 네. 보면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가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작가님께서 이번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아들 때문에 쓰게 되긴 했지만 어찌 보면 제가 깊숙이 마음 깊이 나도 책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쓰게 됐는데 제 삶이 뭐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순탄하지는 않은데 이 삶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약간의 힘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랑스러운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힘들 때 네.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힘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아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다는데 나는 고작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아 나도 잘 이겨내고 버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얘기가 누군가에는 그런 작은 도움, 힘이 좀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쓰게 됐습니다. 아, 저도 그 작가님 네. 책 읽으면서 많은 네. 힘을 얻었거든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그 저는 네. 그 내용 중에서 네. 가장 묻고 싶었던 게 네. 죽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일단은 네. 아버지께서도 죽음을 보셨고 그 아버지 죽음을 보면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죽을까? 여기에 대한 좀 답을 좀 찾으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네.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5년 만에 작은 언니가 피부암으로 죽었거든요. 네. 근데 작은 언니랑 저하고는 3년 터울. 그러니까 이제 많은 차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늘상 치고받고 말다툼하고 옷 때문에 다투고 막 네. 그랬던 언니가 제가 24살이고 작은 언니가 27 되면서 부정 음력으로 이럴 일이죠. 네. 그때 아침에 언니가 죽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죽음이라고 하면 왜 나이 먹어서 죽는 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근데 아 젊은 사람이 내 또래가 죽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의문 왜 태어나고 왜 죽어야 되지 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이 그 종로이가 교보문고 거기까지 이제 가려면 한 네. 2, 30분 버스 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교보문고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에 딱 잡아서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전혀 생기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만 드입하게 됐는데 그 책도 저는 스타일이 뭘 하나 보면 이렇게 정독을 하고 그러질 못하나 봐요. 요거 조금 요거 조금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보고 있던 게 종교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의문을 풀고 싶었는데 더 많은 의문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게 된 게 역학적으로까지 또 보게 됐는데 그 역학은 이게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해를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뭔지 모르지만 아 이게 나름대로의 그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봤는데 보다가 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땐 태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 영혼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면 성장을 위해서 또다시 윤회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최종 사람이 태어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꿔가면서 태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목적은 자신의 영혼의 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이런 막연하게나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에 대한 올바른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정리한 건 거기까지였어요. 그렇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좀 맞이하면은 이게 또 삶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네. 솔직히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언니의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슬픔에만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의 있었던 일, 네. 묘지, 산소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 저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종교에 푹 빠져서 그렇게 그냥 생활을 할까? 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았고 이제 그래도 엄마가 계시니까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엄마가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속기가 한참 유행이었고 그래서 이제 속기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속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국회 속기사로다가 시험 봐서 합격을 하면 네. 그렇게 일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서 엄마를 좀 더 많이 웃게 해드려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 그때 나이에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거는 좀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은 그동안은 이제 뭐 빚을 갖고 막 거기에 치여서 오로지 그걸 빨랑 짐을 벗고 싶다 네. 이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고 행복했던 게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됐을 때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복 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래서 아마 최종 목표는 최종적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간다 하는 거는 누군가를 위한 삶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삶 그리고 그게 이제 막연하게 그냥 그런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헤맸던 것처럼 그런 오랜 시간을 그렇게 암흑 속에서 살지 말고 조금 더 빨리 벗어나서 본인이 굉장히 가치 있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옆에서 내가 서포트를 해주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작게는 누군가의 도움이지만 크게는 크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우리나라 이제 태권도 종주국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태권도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네, 아시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원래 태권도는 차렷 경렛 이게 전부 다 한국말로 하게 맞아요.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부 다 한국말로 그걸 하는데 네. 한 나라가 그걸 한국말로 못하게 그거를 이번에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태권도가 우리나라 종주국이면서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네. 근데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유지가 되려면 네. 한 번 딱 채택이 됐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한 번 4년마다
펌펌을 해. 네. 아, 이 종목을 뺄까? 계속 가도 네. 되나? 이거를 계속 해요. 근데 태권도가 사람들이 보면은 시합하는 게 재미가 없다, 네. 따분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이게 이제 거론이 자꾸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게 올림픽 종목으로 유지가 쭉 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엄청난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유지가 되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세계 태권도 협회 연맹에서도 이제 못 사는 나라에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활동 같은 거 그런 네. 것도 암암리에 하고 또 시합에 재미가 없다 해서 네, 네.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사람들이 보는데 흥미있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규정도 바꾸고 그걸 여러 차례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면서 지금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태권도 전용 시합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종주국답게 이제 외국에서 그 성지순례 하듯이 우리나라에 딱 태권도 때문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면 이제 뭐 태권도원이나 국기원이나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태권도에 대한 거를 다 보여주면서 태권도의 그 발전상이라던가 이런 역사 이런 것도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으면서 이제 태권도 전용 시합장이라는 것을 네.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 영상으로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이제 국기원이나 태권도원에서도 하지만 네. 전용 시합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 나름대로 혼자 또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협회 회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태권도 발전에 내가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건 우리나라 운동이잖아요. 우리나라 무예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우리나라 정신이 있는 거라서 이거는 무조건 발달을 더 발전을 시키고 우리가 유지를 해나가야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다가도 제가 남은 삶을 네.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 전용 도장이 라는 게 피겨스케이트장처럼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전용 시합장이 없어서 네. 시합 때마다 여기서 빌려서 하고 여기서 빌려서 하고 대여해야 되는데 네. 거기가 이제 다른 걸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좀 있었고 그래서 전용 시합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유도했던 데서 태권도도 겨루기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네.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시합장이 없으면 어떤 학교의 체육관을 빌린다거나 네. 종합운동장 체육관을 빌린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어딘가에는 그래도 전용 시합장이 있어서 태권도가 국기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전용 시합장이 없고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 이제 작가님 그 이제 어려운 인생의 힘든 시기를 네. 극복하게 해준 작가님의 뭔가 동기 혹은 무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처음엔 너무 힘들고 네. 그럴 때는 이 네. 빚이 너무 많고 날마다 독촉 전화를 받고 이러다 보면요 아무 생각이 그쵸. 없어요. 그냥 이제 오로지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전화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것밖에 집중이 거기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조금 기다려라 해갖고 일당 받아서 그걸 모아갖고 얼마 보내고 네. 또 딴 데서 전화가 오면 또 모아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오로지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지 네. 제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러고 이제 전화를 그렇게 할 때마다 고분고분 받다가 어느 순간 제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면 제가 일을 못합니다. 제가 일을 해야 갚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전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집으로 쫓아오겠다고 네. 하니까 솔직히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네. 제가 시달리는 거였어요. 네, 그쵸. 근데 제가 힘들 때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고 다른 걸 생각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내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에 이제 작은 희망이라도 나한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작은 희망이 그걸 찾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심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시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합장에 가서 제가 심판을 보면 심판으로서의 그 순간 대접을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이 자존감이 가라앉았던 것들이 살짝 올라와요. 네.
그러면은 그런 기분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겨우 사단을 따서 사범 자격증을 따고 겨루기 심판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지금 내가 겨루기 심판만 보는 걸로 끝을 내지 말고 조금 더 앞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잡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좀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자꾸 주저앉는 나를 조금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작은 목표를 하나씩 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하나씩 생기면서 이 마음이 추스러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목표가 없고 가는 방향이 오로지 빚만 갚는 거야. 이러면은 자꾸 주저앉고 사람이 작아지고 이러는 근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근데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그 방향을 보면서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덮어져요.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시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자존감이 뭉개졌을 때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바닥에 딱 눌러붙어갖고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네. 나 왜 이러고 있지?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한번 자문을 하고 그렇게 한번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하나씩 해서 힘든 와중에 5단 승단 심사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품새 심판이라던가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겨우 조금씩 올려놓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 목표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구나.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뭘 보고 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다가 이제 인생을 가르는 것은 꿈의 차이다 네. 라고 하신 거군요. 네.